외식당 음식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묻죠. 그거 어때? 면 뭐였어요? 그거 어때? 그 식당 음식 어때 말고 그것은 어떤 이는 뭐예요? How 근데 이 자리에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거 맛있던데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랬더니 맛있던데요. It is delicious. 그렇죠. 내가 저 머뭇거리는 것보다 말하라 그랬어. 내가 발음이 맞고 틀리고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말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 그랬어. 너의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그러면 It은 뭐 드셔봤어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묻고, 그다음? The food is 이게 그 식당 음식 대신 어때? 그 식당 음식 대신 어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영어 문장과 우리말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면서 이거 그 식당의 그 음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그 식당 그 음식 어때? 그거 맛있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How 왜 이렇게 안 되냐면 그동안 네가 말하는 거 머뭇머뭇거려서 그래. 맞든 틀리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들어있던지, 아니, 그것은 어떻니면 how is it래. 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어떻니가 아니고 그 식당 음식 어떻니니까 얘를 빼버리고 얘를 집어넣었어. 아니, 여태까지 그거 계속했어. 여태까지 수업하고 있는 게 그거야. 이제 와서 아 하면 어떡해. 어? 그러니까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것은 맛있다니까 it is delicious인데 it이 뭐듯이 왔대. 이거랑 똑같대. 지금 이 문장에서 이거나 똑같대. 한글로 하면 그것이나 그 식당 음식이나 똑같다는 얘기고 영어로 하면 it이나 the food in the restaurant이나 똑같대.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아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냐면은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묻고 How is the food?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대답이다. 아까 전에 it이 뭐랑 똑같다 그랬어. 그냥 얘를 없애고 그 말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네가 방금 얘기한 게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우리말로 식당 엮어. 자, 안만 길어봤다. 없어졌어. It is delicious. 못한대. 그럼 그것은 맛있다라고 하면 될걸. 그 식당 음식은 맛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라고.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식당 음식 어떻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안만 길어봤자가 있으면 그거 맛있어. 이러면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식당 음식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그 식당 음식은 맛있어.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묻는 말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대답은? 자민이 아직도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어 자민이.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어. 자 봐봐. 이러면 돼. 안만 길어봤자가 있으면.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뭐 이상한 표시를 막 해. 내가 이 표시 왜 한다고 아까 얘기해 줬어.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어? 됐습니까? 그럼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묻고 대답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안만 길어봤자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대신 왔어? 이거 대신 왔잖아.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래야 됐다고. 그리고 너한테 계속해서 내가 훈련시켰어. 그 식당 그 음식, 그 식당 그 음식, 그 식당 그 음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식당 그 음식이 영어로 뭐였더라?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 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있을 때는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 문장이 그래. 이건 어떻게 된다? 영어로?
이래야 됐다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럼 얘가 봐봐. 얘가 원래는 그 식당 음식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 버렸어. It is delicious가 됐다고.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라고 물었더니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대답할 뻔했다고? 자, 봐봐. 얘를 it이 없어지고 여기 쏙 들어간다. 그럼 뭐가 남아있니? Is delicious 남아있네. 어? 뭐가 아야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됐다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라고 할 뻔했다고. 어? 지금 자매님 우리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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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어? 자, 봐봐. 앞만 길어봤자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길어. 어? 이렇게 긴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 이러면 된다니까. 그거 어때? 그 식당 음식 어때? 그거 어때? 그 식당 음식 어때? 앞만 길어봤자를 쓰면 how is it은 쉬워 어려워 how is it 어 how is it 쉽지 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는 어렵지 어 앞만 길어봤자 자 it is delicious가 쉬워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가 쉬워 it is delicious가 쉽지 문장을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게 앞만 길어봤자라고 근데 the food in the restaurant는 왜 하필이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이 되는 거야? 어? 남자야 이게? 여자야? 어? 셀수 없어. 셀수 없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그거 어때? 아, 이제 두 문장 했고요. 이래갖고 지금 자, 자민아 지금 진도 너무 느려 지금. 어? 지금 너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이거 아직 덜 끝났잖아. 어? 다른 애는 38문장 끝났어, 이거. 38개 끝났고, 이거 8개 암기하는 거 단어 세트도 끝났고, 어? 그 다음에 너왜 드릴 세트 안 하냐? 어? 학습 리포트 볼까, 선생님이? 안 하고 있지, 이거. 안 하고 있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어? 어디 출장 다니냐? 어? 사업하러 다녀? 어? 이거 안 하고 있고, 애들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응? 미리미리 준비 좀 해놔. 자주 하라, 선생님이. 오래 하지 말고, 어? 한두 번 오래 하지 말고, 어? 네다섯 번 짧게 짧게 나눠서 해. 알겠어? 자.